야율임금의 조언. 송강은 개주성에 머물면서 날씨가 서늘해지기만을 기다렸다. 한편 북문 밖으로 달아난 야율득중 대왕과 동선시랑은 야율임금을 만나기 위해 수도인 연경으로 향했다. 그들이 궁궐에 도착했을 때 마침 야율임금은 조례를 끝내고 있었다. 이에 어전으로 돌아온 야율득중은 절을 올리자마자 섬돌 밑에 엎드린 채 목을 놓아 울었다. 아우는 무슨 일로 그렇게 슬피 우느냐? 야율임금이 놀란 얼굴로 묻자 야율득중이 더욱 슬피 울며 아뢰었다. 폐하, 부디 이 못난 아우를 죽여주시옵소서. 어서 울음을 그치고 과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여라. 과인이 모든 것을 용서하리라. 폐하, 송나라 휘종의 명을 받은 송강이 우리 강토를 침범해 왔사온데 그 군세가 너무 커 이 아우는 그들을 막아내지 못한 채 크게 패하고 말았사옵니다. 부디 죽여주시옵소서. 야율임금은 동생에게 위로의 말을 했다. 예로부터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에 매양 있는 일이라 하였느니라. 어서 일어나서 계책을 의논하기로 하자. 야율임금은 이어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그 송강이란 자는 도대체 어떤 놈이기에 그토록 드세더란 말이냐. 그러자 우승상 적연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뢰었다. 폐하, 신이 듣기로는 송강의 무리는 본래 양산박에 도적되었다 하옵니다. 그들은 백성을 해치지 않고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한다 하며 못된 관리와 백성들을 해치는 자들만 죽였다 합니다. 송나라 조정에서는 동관과 고구에게 군사를 주어 그들을 없애게 했으나 여러 차례 관군만 크게 패했습니다. 조정에서는 끝내 그들을 치지 못하게 되자 세 번이나 조서를 내어 그들을 불러들였다 합니다. 그런데 송강은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게 없다 하여 관직조차 받지 못했으며 그 장졸들 또한 아무런 관직이 없습니다. 이번에 요나라로 온 장수는 모두 108인데 그들은 모두 하늘에 있는 별의 운세에 맞춰 태어난 자들이라 하니 대왕께서는 그들을 가볍게 보셔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야율임금이 그 말을 듣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좋겠는가? 그러자 구양시랑이 일어나 말했다. 폐하, 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한 가지 계책을 아뢰고자 하옵니다. 이 계책을 펼치면 송나라 군사는 어렵지 않게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야율임금이 기쁜 낯으로 재촉하자 구양시랑이 아뢰었다. 송강의 무리는 모두 양산박의 영웅호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송나라 조정은 젊은 황제가 채경, 동관, 고구, 양전 등의 간신배들에게 농락을 당해 그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진 이를 미워하고 능력 있는 자들을 질투하여 벼슬기를 막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첨하며 뇌물을 바쳐야만 벼슬길에 오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찌 송강의 무리를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폐하께서 저들에게 벼슬을 내리시고 많은 황금과 비단 의복과 좋은 말로 달래신다면 일이 잘 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신이 사신이 되어 그들에게 가서 우리 대요국으로 귀순하도록 달래보겠습니다. 만일 그리하여 저들이 우리 요나라에 투항하기만 한다면 폐하께서 중원의 황제가 되시는 일쯤은 손바닥을 뒤집기보다 쉬울 것입니다. 감히 폐하께 아뢰오니 밝게 살펴주시옵소서. 야율임금이 크게 기뻐하며 구양시랑의 말을 쾌히 승낙했다. 그대의 계책이 바로 내 뜻과 같다. 과인은 송강을 진국 대장군, 총령 요병, 대원수에 봉할 것인즉 경은 지금 즉시 명마 108마리와 비단 108필과 황금 108관을 가지고 가서 저들을 달래보도록 하라. 또한
나머지 호걸들의 이름을 낱낱이 적어와서 저들 모두에게 벼슬을 내릴 수 있도록 하라. 그리하여 구양실왕은 야율임금의 칙명을 받들어 하사품들을 수레에 나누어 싣고 개주성으로 향했다. 그때 개주성의 송강은 날씨가 서늘해지기를 기다리면서 군사들을 쉬게 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문지기 하나가 달려와서 알렸다. 요나라 임금이 사자를 보냈습니다. 송강은 그 뜻밖의 말에 의아해하며 구천 현녀로부터 받은 책을 꺼내놓고 점을 쳐보았다. 그러자 상상길조가 나왔다. 송강은 곧 오용과 의논했다. 점괘가 상상길조로 나타났으니 이는 필시 요나라 임금이 우리를 초안하기 위해 칙사를 보낸 게 틀림없소.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소? 그렇다면 저들의 계책을 우리가 거꾸로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요왕의 부름을 받아들이는 척하여 계주를 노선봉에게 맡기고 우리가 가서 폐주를 빼앗으면 될 것입니다. 이미 단주를 차지했으니 요나라는 왼팔을 잃은 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름에 응할 때는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나중에 받아들여야만 저들도 의심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송강이 들으니 그럴듯한 계책이 아닐 수 없었다. 과연 묘한 계책이요. 이에 송강은 성문을 열고 구양실왕을 맞아들이라고 일렀다. 이윽고 구양실왕이 공청으로 안내되어 오자 인사를 마친 송강이 물었다. 실왕께서 무슨 일로 예까지 납치셨습니까? 장군, 이몸은 대요의 야율임금을 모시면서 오랫동안 장군의 크나큰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오리까? 산길과 물길이 아득하여 찾아뵐 기회가 없었사온데 드디어 이렇게 조난을 뵙게 되었으니 평생의 영광입니다. 그러자 송강이 예를 갖추고 나서 물었다. 하실 말씀이 무엇이오? 구양실왕이 말을 이었다. 제가 듣기로 장군께서는 지금껏 양산박 수호체에서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하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송나라 조정은 간신들이 어진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황제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온갖 못된 짓을 다 저지르고 있사옵니다. 저들은 뇌물을 바치는 자는 높이 쓰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자는 나라에 공을 세워도 벼슬을 높여주지 않고 있다 했습니다. 그 간신배들이 권세를 쥐고 마음대로 휘둘러 어질고 일 잘하는 일을 시기하고 상벌을 공정하게 하지 않으니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강남과 양절, 산동과 하북 지방에 도둑들이 창궐하고 있으니 백성들은 크게 도탄에 빠져 있사오며 천하가 어지러운 실정이옵니다. 이제 장군께서 날랜 군사 10만 명을 거느린 채 충심으로 귀순하였사오나 겨우 우리 요나라를 치기 위한 선봉에 봉해졌을 뿐 아무런 관직이나 벼슬도 얻지 못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호걸들은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나라에 충성하건만 아무런 지위나 벼슬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시 채태사, 동추밀, 고태위, 양태위 등 네놈의 농간일터인즉 만일 이곳에서 금은보배를 약탈하여 그들에게 상납한다면 틀림없이 벼슬이 내리고 황제의 은총도 받게 될 것이옵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엔 아무리 충성으로써 국가에 보답하고 커다란 공을 세울지라도 아무런 소용없이 조정에 돌아가는 즉시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될 것이옵니다. 그 말이 전혀 허황된 것만은 아닌지라 송강도 가만히 듣고 있었다. 이에 구양실왕이 요왕의 조서를 바치면서 말을 이었다. 여기 우리 요나라 임금께서 내리신 조서가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특히 장군을 진국대장군, 총령요병, 대원수에 봉하시고 명마 108마리와 비단 108필과 황금 108관을 징표로 보내셨사옵니다. 또한 폐하께서는 이몸으로 하여금 나머지 호걸들의 이름을 낱낱이 적어오도록 분부하셨사온즉
모든 호걸들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실 예정이옵니다. 이는 결코 장군을 꾀려는 것이 아니오며, 폐하께서 오래전부터 장군의 충의와 덕을 귀히 여기신 탓에 장군을 조정으로 불러들이시려는 것입니다. 부디 초안에 응하여 저희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송강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부드러운 얼굴로 입을 열었다. 지금 실왕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이렇다 할 관직이나 벼슬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황제의 은혜에 보답할 만한 공을 세운 게 없으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번에 귀국의 임금께서 저에게 큰 벼슬과 아울러 많은 하사품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감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실왕께서는 부디 이대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만 요즘 날씨가 몹시 무더운지라 군사들을 쉬게 하고 있는 중이니 당분간 단주성과 개주성은 이대로 빌어서 써야만 하겠습니다. 그 일은 잠시 때를 기다렸다가 날씨가 서늘해진 이후에 다시 상의하기로 하십시다. 송강이 부드러운 말씨로 거절하자 구양실랑이 간곡하게 말했다. 장군께서는 우선 우리 야율 임금께서 보내신 하사품이라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일단 돌아갔다가 후일 다시 와서 뵙도록 하겠사옵니다. 실랑께서는 112두령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 두령들 중에는 성미가 급하고 괄괄하여 앞뒤를 가리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 두령들을 타일러서 의견을 한데 모은 다음 결정해야 변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뒤에 요나라 국왕께 회답을 드려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구양실랑이 듣기에 송강의 말이 사리에 어긋난 것이 아닌데다 거절의 뜻이라고도 볼수 없었다. 게다가 떠나기 전에 송강이 술과 안주를 내와 대접하니 구양실랑은 온 목적을 반은 이루었다고 여기고 돌아갔다. 구양실랑이 돌아가자 송강은 곧 오용을 불러서 상의했다. 이번에 구양실랑이 와서 하고 간 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오용은 길게 한숨만 내쉴 뿐 입을 열지 않았다. 오군사는 어찌하여 그렇게 장탄식을 하오? 이번에 구양실랑이 하고 간 말이 전혀 이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형님께서는 오직 충과 의만을 생각하시니 제가 감히 형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오? 군자께서는 어서 말해보오. 감히 말씀드리옵건데 이 기회에 송나라를 버리고 요나라의 초안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어찌 형님께 충의심을 저버리라고 건의할 수 있겠습니까? 송강이 그 말을 듣자 펄쩍 뛰었다. 군사는 그게 무슨 말씀이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요나라의 부름을 받아들일 수 없소. 비록 훗날 아무런 벼슬이나 상을 받지 못한 채 옥에 갇힌다 해도 이름만은 청사에 길이 남을 것이오. 만약 오름을 버리고 그릇된 것을 줬는다면 하늘에서 내리는 벌을 받게 될 것이오. 우리가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할 나라는 오직 송나라뿐이오. 그러자 오용이 송강의 마음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형님께서는 계책대로 폐주성을 뺏도록 하십시오. 다만 지금은 날씨가 무더우니 잠시 더 때를 기다리십시오. 다음 날, 송강은 공손승과 더불어 중군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문득 생각난 듯이 말했다. 나는 일찍이 아우의 스승이신 나진이니 당대의 고사라는 말을 들었네. 또한 지난날 고당주를 쳤을 때 고렴의 술법을 깨뜨리기 위해 아우를 데리러 갔던 대종과 이규가 돌아와서 그분의 술법이 매우 영험하다는 말을 했었네. 그러니 어지나우는 내일 그분이 머물고 있는 이선산으로 이 송강을 데리고 가 주었으면 하네. 향을 사르고 절을 올려 이 세상의 때를 씻어버리고 싶네. 저도 마침
고향의 노모와 스승님을 찾아뵙고 싶던 참입니다. 기꺼이 형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공순순이 반가운 얼굴로 말했다. 그리하여 송광은 오용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군사를 다스리도록 맡긴 후 몇몇 장수들과 더불어 떠날 채비를 갖추었다. 그들은 밤낮으로 말을 달려 어느덧 깊은 산속으로 접어들었다. 오래지 않아 그들은 구궁현 이선산에 이르렀다. 좌어관 앞에 이르자 도인들이 나와 오랜만에 그곳을 찾은 공순승에게 절을 올렸다. 공순승도 답례를 하며 물었다. 스승님은 어디에 계시오? 뒷산에 물러나 계십니다. 요즘은 이곳 좌허관에 나오시는 일이 매우 드문 편이죠. 이에 공순승은 송강을 데리고 뒷산으로 향했다. 그들이 한 마장쯤 걸었을 때 문득 눈앞에 초라한 초당 한 채가 나타났다. 가시덩굴이 울타리를 이루고 있었고 바깥쪽은 모두 다 푸른 소나무와 잣나무들이요. 안쪽은 온통 기이한 풀과 꽃들이었다. 나진이는 그 안에서 경을 읽고 있었다. 공손승이 초당 안으로 들어가서 절을 올리자 그는 반가이 맞이하면서 안부를 물었다. 그래, 그동안 별거 없었느냐? 공손승이 절을 올린 후 공손히 답했다. 네, 모두 다 스승님의 염려 덕분입니다. 그것보다 제가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산동 땅에 송공명 형님이 스승님을 뵙고자 하여 이번에 함께 찾아왔습니다. 조정의 초안을 받아 요나라를 치기 위해 개주성에 왔다가 문득 스승님을 뵙고 싶다고 청하여 제가 모시고 온 것입니다. 그러자 나진님이 황망히 일어서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어서 모셔드리지 않고 멋하느냐. 이어 동자를 부르더니 차를 내오도록 분부했다. 비록 보잘것없는 차입니다만 이곳의 특산물이오니 한번 맛을 보아주십시오. 차를 마시고 나자 나진인이 송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장군께서는 하늘에 있는 별의 우두머리 운세를 타고 나셨는데다 다른 별의 운세를 타고 난 호걸들과 더불어 하늘을 대신해서 바른 일을 행하셨소. 게다가 이제 송나라 조정에 귀순하셨으니 그 이름이 만세에 전해질 것입니다. 저는 몰래 운성연에서 보잘것없는 미간 말찍에 있던 자로서 죄를 짓고 양산박에 몸을 위탁했었습니다. 이번에 조정의 명을 받들어 대군을 이끌고 요나라를 치러 왔다가 이곳을 지나게 되어 진인을 찾아뵌 것도 아마 인연일 것입니다. 바라건대 진인께서 어리석은 저희의 앞날을 가르쳐 주신다면 저로서는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 나진인이 한동안 생각에 잠기다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장군의 충성스럽고 의로운 마음이 하늘과 땅과 같으니 천지신명께서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살아서는 마땅히 높은 벼슬에 오를 것이며 죽어서는 마땅히 사당에 모셔져서 제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장군의 명이 다른 사람에 비해 짧다는 것뿐입니다. 송강이 그 말을 듣고 다시 물었다. 혹시 제가 떠돌다 죽을 팔자라도 타고 났습니까? 아닙니다. 장군께서는 반드시 집 방 안에서 돌아가시게 될 것이며 죽은 뒤에는 무덤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평생 운이 평탄치 못해 하는 일마다 근심이 많을 것인즉 뜻을 이루거든 속히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결코 오랫동안 부귀영화를 탐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송강이 정색을 하며 말했다. 저의 뜻은 부귀영화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형제들이 언제까지나 함께 모여서 다툼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나진인이 그 말을 듣더니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사람의 운이 하늘에 달렸으니
그대들이 오래도록 함께 있으리 한들 어찌 뜻대로 되겠소? 송강은 두 번 절하고 나서 나진인에게 법어를 정했다. 그러자 나진인은 동자에게 지필목을 가져오게 하여 여덟 구의 법어를 써주었다. 송강은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 속에 담긴 뜻을 알 수가 없는지라 나진인에게 그 뜻뿌리를 정했다. 그러자 나진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것은 하늘의 기밀이니 누설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훗날 때가 되면 자연히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송강은 날이 새자마자 다시 암자로 올라가 나진인에게 아침 인사를 올렸다. 나진인은 소찬에 제밥을 갖추도록 하여 아침밥을 대접했다. 식사가 끝나자 나진인이 송강에게 말했다. 장군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공손승은 본래 저를 따라 출가한 몸으로서 일찍이 세속과 인연을 끊은 몸이오. 오늘은 장군께 딸려보내 장차 큰 공을 세우는 걸 돕도록 하겠소. 그 대신 싸움에 이기고 도성으로 돌아가실 때는 부디 그를 이곳으로 돌려보내주시오. 첫째는 이 몸이 그에게 도를 전해야 하는 까닭이 있으며 둘째는 그의 노모가 문간에서 그가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오. 장군께서는 충과 의를 중히 여기시니 반드시 큰 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떻소? 제 부탁을 들어주시겠소? 어찌 감히 진인의 말씀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떠나고 머무는 것은 오직 아우의 뜻일 뿐 이 몸이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나진인과 공손승이 동시에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했다. 장군께서 선뜻 허락해 주시니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개주성으로 돌아온 송강은 오용을 불러서 나진인의 법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오용도 그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없었다. 그러자 공순승이 송강에게 일러주었다. 스승님의 법어에는 천지신명의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 뜻은 억지로 알려고 하지 않더라도 훗날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송강은 이미 나진인에게도 그런 말을 들은 터라 구천현여의 천서 속에 끼워두었다. 그 후 한 달이 지나 7월 중순이 되자 단주성의 조안무로부터 공문이 왔다. 그 내용은 추밀원에서 칙령이 내렸으니 어서 군사를 움직여 싸움을 시작하라는 것이었다. 개주성으로 돌아온 송강은 나를 받아 출진하기로 했다. 바로 그때 성문을 지키던 군졸이 달려들어와서 알렸다. 요 나라에서 사신이 이르렀습니다. 들게 하라. 잠시 후 군졸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나타난 사람은 구양시랑이었다. 시랑께서는 이번에 또 무슨 일로 오셨소?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사온즉 저희 요나라 임금은 장군의 덕망을 몹시도 사모하고 계십니다. 만일 장군께서 흔쾌히 귀순하여 도와주신다면 반드시 장군을 제후의 자리에 봉할 것입니다. 부디 바라오니 초안에 응해 주십시오.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겠소. 사실 지난번 시랑께서 다녀가신 후 여러 형제들이 사정을 모두 눈치채고 말았소. 요 나라에서 우리를 초안하려 한다는 사실을 눈치챈 그들은 절반 이상이 귀순을 반대했소. 만일 내가 지금 시랑을 따라 군사를 거느린 채 유주로 간다면 부선봉 노준이가 필시 대군을 이끌고 뒤쫓아올 것이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신복 몇 사람만 데리고 갈 것인즉 시랑께서는 부디 내가 몸을 숨길 곳을 정해주시오. 상황이 그러시다면 마침 폐주성이라는 곳이 안성맞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곳은 우리 요나라의 국구인 강리정왕이 지키고 있는데 지세가 험해 천연의 요새로 불리는 곳입니다. 장군께서 그곳에 몸을 피하신 다음 이쪽의 동정을 살피도록 하십시오.
부양실랑이 조금도 의심하는 기색 없이 그렇게 말하자 송강은 속으로 기뻐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사람을 고향집으로 보내서 늙으신 아버님을 모셔오도록 하겠소. 그래야만 후환이 없을 것이요. 실랑께서는 몰래 사람을 보내서 나를 폐주성으로 데려가 주시오. 일단 결정이 났으니 나는 오늘 밤 안으로 모든 준비를 끝내고 기다리겠소. 구양실랑은 송강이 그렇게 나오니 이제 그가 귀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기고 말을 타고 돌아갔다. 구양실랑이 돌아온 건 그로부터 이틀 후였다. 기다리고 있던 송강은 그를 맞아들이며 짐짓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장졸들이 모두 채비를 마쳤으니 언제라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에 떠나시면 됩니다. 장군께서 분부를 내리십시오. 송강이 명을 내리자 군사들은 모두 말해서 방울을 떼고 떠날 채비를 했다. 해가 기울고 땅거미가 지자 그들은 조용히 서문을 빠져나갔다. 그렇게 20여 리쯤 갔을 때 문득 송강이 외쳤다. 아차, 이 일을 어쩌나? 구양실랑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사실 나는 군사 오용과 함께 요나라에 귀순하기로 약속했었소. 그런데 떠날 때 너무 서두른 나머지 그의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구려. 행군을 늦추는 동시에 빨리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와야만 하겠소. 말을 마치고 난 그는 즉시 오용에게 사람을 보냈다. 구양실랑은 떠날 때 워낙 서두른 터라 송강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본래 폐주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관문을 지나야만 했으니 그 중에 하나는 익진관이요 또 다른 하나는 문안현이었다. 두 곳 다 엄히 경계를 펴고 있었으며 양옆은 험악한 절벽이라 외적이 감히 그곳을 넘볼 수 없었다. 관문 앞에 선 구양실랑이 큰 소리로 외쳤다. 문을 열어라. 그러자 관문이 삐그덕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무사히 그곳 관문을 지난 그들은 문안현을 거쳐 폐주성으로 들어갔다. 구양실랑은 우선 송강을 강리 정한에게로 안내했다. 요나라 왕비의 친오라버니인 강리 정한은 원래 담력과 용맹이 대단한 자였다. 강리 정한은 송강이 귀순해 왔다는 말을 듣고 송강만을 성 안에 들어오게 했다. 강리정화는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한편 송강 등에게 숙소를 정해주고 편히 쉬게 하였다. 송강이 구양실랑을 불러서 말했다. 수고스럽겠지만 내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관문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일러 군사 오용이 이르거든 즉시 관문을 열어주도록 해주시오. 나와 오용이 한 곳에 묵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에 급히 오느라 그를 두고 왔으나 곧 뒤따라올 것입니다. 그는 군사를 거느리는 일에 있어 나에게는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며 지모가 뛰어나고 육도삼략에 통했으니 장차 요나라를 위해서도 반드시 큰 공을 세울 인물이오. 그 말을 들은 구양실랑은 곧 송강의 말에 따랐다. 얼마 후 익진관의 군사가 바라보니 멀리서 한 무리의 인마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고 있었다. 모두가 일반 백성들과 다름없는 차림이었으나 맨 앞에 선 사람은 흰 도포를 입고 있었고 떠돌이 중 한 명과 행자 한 명이 각기 그의 양쪽에서 호위하고 있었다. 관문 앞에 이르자 흰 도포를 입은 사내가 외쳤다. 문을 여시오. 니놈들은 누구냐? 나는 송강의 수하에 있는 군사 오용이오. 형님의 기별을 듣고 찾아왔소이다. 뒤에서 송나라 군사들이 뒤쫓고 있으니 어서 문을 여시오. 이에 관문을 지키던 군사는 오용은 들여보냈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막았다. 떠돌이 중과 행자가 들여달라고 요청했으나 군사들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떠돌이 중이 두 눈을 부릅뜨면서 소리쳤다. 그래 좋다.
우리들은 연휴 중이나 행자와는 다르다. 듣거라 이놈들아. 우린 바로 사람 죽이기를 파리 죽이듯 하는 노지심과 무송인이라. 그 소리와 함께 군사들이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노지심은 쇠로 된 선장을 휘두르면서 닥치는 대로 마구 때려 눕혔다. 어느새 무송도 한 쌍의 계도를 뽑아들고 이리 번쩍 저리 번쩍 하면서 군사들을 해치웠다. 곧이어 뒤에서 그걸 지켜보던 평복차림의 사내 수십 명이 우르르 관문 안으로 밀어닥쳐서 순식간에 관문을 빼앗아 버렸다. 그때 노지심은 얼른 관문 위로 올라갔다. 노지심이 관문 위에 올라 바라보니 멀리서 흙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면서 대군이 쳐들어오고 있었다. 노준이가 미리 정했던 대로 군사를 이끌고 온 것이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익진관을 지난 노준이는 노지심, 무송 등과 힘을 합쳐서 곧장 문안현으로 밀고 들어갔다. 이에 문안현을 지키던 관리들은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지라 관문을 버리고 달아났다. 그리하여 손쉽게 문안현까지 빼앗은 그들은 곧바로 폐주성으로 향했다. 한편, 제일 먼저 익진관을 지나간 오용은 문안현을 거쳐 곧장 폐주성으로 말을 달렸다. 성문 앞에 이르자 성루 위에 팔수병이 소리쳐 물었다. 누구냐? 나는 송강영님의 수하에 있는 군사 오용이요. 형님의 전갈을 받고 달려왔소. 그러자 잠시 후 성문이 열렸고 보고를 받은 구양실랑이 송강과 더불어 그를 맞으러 나왔다. 구양실랑은 오용을 곧바로 강미정한에게 데리고 갔다. 이에 강미정한이 몹시 기뻐하는데 오용이 말했다. 형님의 전갈을 받고 개주성으로 나오다가 그만 노준이에게 들켜버렸지 뭡니까? 어찌나 끈질게 뒤쫓는지 가까스로 도망쳐 왔습니다. 강미정한이 그 말을 듣고 물었다. 그래, 그들은 어찌 되었소? 저는 줄곧 말을 달려 익진관까지 쫓겨왔습니다만 관문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그 뒷일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파벌꾼 하나가 달려와서 알렸다. 지금 송나라 군사가 익진관과 문안현을 빼앗고 이곳 폐주성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에 깜짝 놀란 강미정화는 급히 수하의 두 장수를 불러서 명을 내렸다. 어서 군사들을 수습하여 뒤쫓아온 송나라 군사들을 무찔러라. 강미정한이 군사를 내려하는데 송강이 말렸다. 국국께서는 잠시 기다리십시오. 그들이 성문 앞에 이르면 이 송강이 좋은 말로 타일러서 요 나라에 귀순하도록 권해보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무찔러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미정한이 크게 기뻐하며 그 말에 따랐다. 이에 강미정화는 송강 등과 더불어 성 위로 올라갔다. 수많은 송나라 군사들이 성 아래에 늘어서 있었다. 갑옷과 투구를 갖춘 노준이가 껑충껑충 말을 달리면서 군사들을 점검하고 배치하는 가운데 잠옷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어서 조정을 거스른 역적 송강을 내놓아라. 그러자 송강이 성벽 담장 사이로 얼굴을 내밀어 짐짓 노준이를 달래기 시작했다. 아우는 부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말을 좀 들어보게나. 송나라 조정은 이미 간신배들의 농간으로 상벌이 분명치 않으며 썩을 대로 썩었네. 그런 까닭에 나는 결연히 요나라 임금께 귀순한 것이니 자네도 내 뒤를 따라 투항하게나. 그 길만이 오직 우리가 양산박에서 맹세한 형제의 의를 저버리지 않는 길세. 그 말을 들은 노준이는 크게 노하여 꾸짖었다. 듣기 싫다 이놈아. 예전에 북경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나를 꾀어서 양산박에 끌어들인 것도 바로 니놈이 아니더냐. 그리고 폐하께서 세 번씩이나 조서를 내려 우리를 초안해 주셨는데 니놈은 무엇이 부족해서 감히 조정을 배신하느냐. 이놈은 의리도 충성심도 없는 안목 짧고 쓸모없는 인간이다. 자,
어서 나와서 승부를 가리자. 그 소리를 들은 송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임충, 화영, 주동, 목홍 등 네 장수에게 분부했다. 어서 성문을 열고 나가 저놈을 사로잡아라. 이에 네 장수가 득달같이 말 위에 뛰어올라 성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그러자 노준이는 곧바로 창을 빗겨들고 그들을 맞아 싸웠다. 그렇게 20여 합쯤 싸웠을 때였다. 문득 임충 등 네 호걸이 당하지 못하겠다는 듯 말머리를 돌렸다. 그들이 성문 쪽으로 달아나자 노준이는 군사를 이끌어 그 뒤를 쫓았다. 임충과 화영이 적교 위에서 말머리를 돌려 싸우다가 다시 패한 척하면서 성 안으로 물러났다. 그렇게 되니 그들을 뒤쫓던 노준이는 어렵지 않게 성 안으로 들 수 있었다. 그러자 뒤를 따르던 삼군이 물밀듯이 성 안으로 쳐들어가면서 함성을 질렀다. 바로 그걸 기다리고 있던 성 안의 송강 등 여러 두령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갑자기 창칼을 들고 요나라 군사들을 찍어대기 시작했다. 성 밖에서 적이 뛰어든 데다 성 안에서 송강과 여러 두령들이 마구잡이로 치고 드니 요나라 군사들은 당황해 미처 손도 써보지 못하고 죽거나 사로잡혔고 살아남은 군사들은 창칼을 거꾸로 잡고 항복했다. 이에 당황한 강리정원과 구양실랑은 어리빠진 채 몸을 피하려 했으나 곧 사로잡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순식간에 폐주성을 장악한 송강은 군사들을 거느린 채 성 안의 관아에 자리 잡고 앉았다. 그리하여 사로잡힌 강리정원과 구양실랑을 끌고 오라고 하여 손수 밧줄을 풀어주고는 일렀다. 두 분은 이 송강을 잘못 보았소. 이 송강이 어찌 조정을 배반하고 당신네 요나라의 초안에 응할 수 있단 말이오. 지금까지의 일은 모두 다 이 폐주성을 뺏기 위한 속임수였소. 자, 이제 뜻을 이루었으니 이 송강은 두 분을 고이 보내드리리다. 두 분의 식솔과 부하들도 모두 살려줄 것인즉 함께 데리고 돌아가시오. 단, 이곳 폐주성은 이제 송나라 땅이 되었으니 다시는 넘볼 생각을 하지 마시오. 만일 또다시 이곳을 침범한다면 그때는 결코 용서치 않겠소. 그리하여 송강은 성 안의 모든 요나라 관리들과 가족들을 강리정원과 구양실랑 편에 딸려 보내는 한편 방문을 붙여 백성들을 위무하고 단주성의 조안무에게 파발을 보내서 승전보를 알렸다. 그리고 노준이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개주성으로 가서 그곳을 단단히 지키도록 명했다. 이에 승전보를 전해들은 조안무가 크게 기뻐하면서 조정에 표문을 지어 올렸음은 물론이다. 요나라 연경으로 돌아간 강리정원과 구양실랑은 국왕을 뵙고 송강의 거짓 항복에 속아 폐주를 빼앗긴 사실을 아뢰었다. 그 말을 들은 요왕이 크게 노하였음은 물론이다. 요왕은 오란도통군 오란광으로 하여금 11명의 대장과 28의 장수를 거느린 채 군사 20만을 일으키게 했다. 요나라 군사들이 바닷물이 끓는 듯 들판을 뒤덮고 나아가니 그 기세가 잠옷 드높았다. 한편 염탐꾼으로부터 요나라의 움직임을 전해들은 송강은 크게 놀라며 오용을 불러 의논했다. 저들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 하니 아무래도 이번 싸움은 만만치 않을 것 같소.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우선 노준이께 알려 개주성과 폐주성의 군사들을 모두 불러들이십시오. 그리고 단주성에 알려 그곳의 군사들도 모두 불러들이는 한편 조 안무께서 이곳에 와서 싸움을 돌보게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수군 두령들도 모두 무트로 올라와서 폐주성의 군사들과 함께 일제히 이곳 유주성으로 오라고 이르십시오. 오용은 적이 대군인 만큼 송나라 군사를 모두 폐주에 모이게 했다. 들으니 옳은 말이라 송강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에 따랐다. 곧 각처에 사람을 보내
군사를 급히 폐주로 불러들이니 모든 군마가 모여들고 수군 두령들이 조 안무를 호의해 왔다. 유주성으로 온 조 안무가 송강에게 말했다. 장군께서 이토록 수고하시니 과연 나라의 기둥입니다. 장군의 이름은 길이 청사에 남을 것인즉 이 몸이 조정에 돌아가는 즉시 그 공로를 폐하께 아뢰겠습니다. 재주 없는 이 몸을 그토록 과찬해 주시니 감히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이 모두가 위로는 크고 넓으신 황제 폐하의 성덕에 힘입음이며 아래로는 원수님의 범 같은 위엄에 의지해 작은 공을 세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코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된 일이 아니옵니다. 하운데 첩보에 의하면 이번에 오랑캐 나라의 도통군 오란광이 온 나라의 병력을 모두 일으켜 2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곳으로 쳐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판 싸움으로 결판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추밀상공께서는 사오리 밖에다 따로 영채를 세우시고 저희들이 힘을 다해 싸우는 걸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강이 결전을 앞두고 굳은 얼굴로 조 안무에게 청하자 조 안무도 정색을 하고 당부했다. 장군은 부디 힘을 다해 싸워 이기기 바라오. 그리하여 조 안무에게 작별을 고한 송강은 노준이와 더불어 대군을 이끌고 영청현 경계로 나가서 그곳에 영채를 세웠다. 송강은 여러 호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후 말했다. 이제 오랑캐는 모든 힘을 기울여 이번 한판 싸움으로 결판을 내려 하고 있어. 결코 적을 가벼이 보지 말 것이며 이번 싸움에 최후의 승패가 달렸으니 우리 형제들은 결코 물러설 생각을 하지 마오. 이번에 공을 세우게 되면 그것은 오직 여러 형제들의 것이오. 그러자 여러 두령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느 누가 감히 형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때 적을 살피러 갔던 군사 하나가 황급히 뛰어와서 알렸다. 요나라 군서가 도전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이리 데려오너라. 송강이 그를 불러들이고 군사가 가져온 전서를 받아보니 그것은 곧 전부선봉 경요나변과 구진원이 보낸 것으로서 다음 날로 당장 결전을 치르자는 내용이었다. 송강은 즉시 그 전서의 끝부분에 승낙의 뜻으로 수결한 다음 사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술과 밥을 내어 대접하고 돌려보냈다.